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C 제품에 섞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습 피알랑 김웅석입니다.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게 꽤 오래 전이더라고요. 5년 됐다고? 지금이 훨씬 더 젊죠. 자, 우리가 비타민C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는 외부와 직접 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자외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환경공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더 증폭되는 상황, 즉 외인성 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과를 공기 중에 오랫동안 두면 갈변되잖아요. 즉 산화 반응이 생기죠. 철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화철, 녹슨 철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역시 산화 반응을 통해서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산화 반응으로부터 억제를 해주는 것, 항산화라는 거죠. 자, 이 항산화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 라고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비타민C는요,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비타민C라고 적혀있지 않죠. 바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혀있고요. 이 비타민C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물질들을 막 붙여놓기도 해요. 왜냐면 이 비타민C가 아스코빅 애시드가 정말 좋은 성분임에는 틀림없지만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죠. 공기에 노출되거나 햇빛에 노출이 오랫동안 되고 나면 금방 산화가 돼서 갈변하는 그 문제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갈 때는 정말 깨끗한 투명한 액이었는데 한 오픈하고 난 뒤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갈변해서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비타민C는 갈변 현상이 생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용을 해서 소진을 시키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뭐야? 변질됐잖아. 이거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다시 재구매하려면 아 이거 오래 쓰지도 못하고 비싸기만 한 건데 뭐하라고 이걸 또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화시켜서 오랫동안 갈변화되지 않게끔 보이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유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아스코빌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뭔가가 막 붙는 거죠. 보통 이런 걸 안정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런 식으로 아스코빌이라는 이름의 형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비타민C는요 수용성이거든요. 수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 표면에 발랐을 때 우리 피부 표면은 물을 바로 좋아하는 구조가 아닌 처음에는 물을 되게 싫어하는 구조로 딱 막을 싸고 있고 이거를 통과하고 들어갔을 때야 드디어 물을 매우 좋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피부 표면은 약간의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비타민C 역시 음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붙으면 더 침투가 잘 안 되겠죠. 튕겨나가죠. 자, 그런데 pH라고 해서 우리가 7,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들어갔을 때 H+와 OH- 로 나오는 이 평행하는 시점이 이 7 됐을 때 평행한 상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자, 그런데 비타민C는 구조가 다르죠. 비타민C가 이온화가 되어 있으면 이온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튕겨나가니까 이게 이온화되지 않으면 좀 더 쉽게 침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온화와 이온화되지 않는 그 시점이 엄청 중요한데 바로 pH로 비교해보니까 약 이게 4점대 초반대가 되어야지만 그런 이온화와 이온화가 되지 않는 게 이게 평행이 되고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침투도 훨씬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비타민C 제품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pH가 낮죠. 상당히 낮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돼 있고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뭐가 문제였지? 따가워요, 불편해요, 민감한 사람들이 썼을 때 되게 힘들어요. 왜? 이 pH가 너무 낮으니까 이 민감한 사람들한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스코빅 애시드가 효능을 보이게끔 하려면 pH가 낮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농도도 중요하죠. 5%보단 20%, 30% 올라갔을 때 훨씬 점점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큰 문제는 자극인 거죠.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비타민C를 사용을 하면 pH는 너무 낮아져. 따가워. 농도를 높이려니까 효능은 좋은데 또 내가 너무 불편해. 자, 그래서 요즘은 어떤 제품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냐면 바로 비타민C 제품에 물을 섞지 않는 겁니다. 보통 제품에는요, 비타민C가 들어갈 때 정제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빼버려요. 물을 빼버리고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안에 있는 원료로서 비타민C를 넣어버리면 pH랑 크게 반응하지 않고 이게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에 좀 더 쉽게 침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농도를 올려도 pH 그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자극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민감한 분들에게서도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C 같은 경우 예전에는 20%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자극도가 너무 심하고 30%가 되면 흡수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 30%, 40%까지 농도를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자극도가 훨씬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제품들도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물보다는 약간은 유분감처럼 느껴지는 그런 질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끈적함을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처음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사용 직후에는 점점점 매트해진 느낌이 들면서 흡수도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던 것들은 물성으로 되어 있는 앰플 형태, 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거의 90% 이상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비타민C 이외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항산화제 성분들을 넣어서 좀 더 그 효능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비타민C 본연의 그 제품의 농도를 높여서 그 활성화도를 좀 더 저 만들어주고 자극도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쪽이 좀 더 이제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좋냐? 저게 좋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도 너무나도 좋은 제품인 거는 정확한 거고요. 단 사용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따갑고 민감하고 문제가 생겨서 잘 쓰지 못하는 경우 너무 불편함이 많았던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물이 이제 없는 제품들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비타민C 제품들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자극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벗어난다면 훨씬 더 이제 나의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거니까 좀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물 대신에 그러면 보통 어떤 제품들을 많이 쓰냐면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에틸 아스코빌 에테일 성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3O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 또는 에틸 아스코빌 에텔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보통 성분에는요. 3O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이름으로 보통 적혀 있는데 이것 역시 비타민C의 한 유도체이기도 하고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비타민C를 안정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어서 물 대신 들어가는 원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0곳이 원료 중에 하나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약간 컨셉 원료처럼 아니면 그냥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제품 중에서 이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유도체를 사용하다 보면 분자량이 커지게 되거든요.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아스코빌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음이온기가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면서 소듐은 떨어져 나오지만 음이온기가 있기 때문에 음이온기가 다시 또 엄청난 음이온을 띠잖아요. 피부 표면 아까 어떻다고요? 음이온기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음이온기를 가져서 사실 흡수가 되는 건 조금 방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는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빛이나 산소에서 갈변화되는 현상은 좀 더 예방해주고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흡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 효능이 있어서 이런 유도체보다는 요즘에 다양한 좀 더 안정화된 그런 유도체를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가 여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점점점 태양이 세지고 햇빛이 세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자외선 차단제.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잘 바른다고 하지만 제대로 바르는 분 없어요. 저도 제대로 안 발라요. 덕지덕지 두 번 바르고 낮에 틈틈이 바르고 하시는 분 없죠. 메이크업 하시는 것 때문에 또 그거 바르기 되게 힘들고 되게 불편한 거 너무 잘 압니다. 이미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차단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분명히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자외선은 결국은 산화 반응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노화의 하나의 또 요인으로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비타민C가 딱 발라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산화 반응을 한 번 더
눌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항산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 쓰실 때요, 이 비타민C를 함께 써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 데이타임에는 당연히 제품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면 되는 거고요. 저녁에는 선크림을 바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보습이나 진정과 회복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두는 걸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데이타임의 케어와 나이트타임의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양을 처음에 사용하시기보다는 처음에 이게 아무런 자극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 피부가 건강하고 괜찮거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소량을 사용하시면서 점점 증량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흡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바르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랐는데 흡수가 다 안 되고 있으면 결국 벽에라든지 뭐 그 침구력에 다 묻잖아요. 시간 지나면 이건 벽이나 침구력이 좀 노래져요. 약간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바른다고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습관을 가져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기억해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비타민C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좀 더 안정화하고 그 농도에 조금 제약을 덜 받으면서 민감한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게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요즘 이렇게 40% 이상 나오는 비타민C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또 사용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약간의 약간의 유분기가 약간 질감이 좀 있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걱정은 딱 5초, 10초 지나면 사라집니다. 바로 쫙 흡수가 되면서 되게 매트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제가 비타민C에 대한 각각의 제품들을 좀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보실 거죠? 안 보시면 안 찍고요. 이번 영상 안 나오면 안 찍으려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